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최근에 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긍정적인 시장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현재 악재가 좀될수 있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이슈를 오늘은 좀더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슈와 관련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트레이딩, 방법들을 좀더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상의 빨간 주식 유튜브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도 함께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트시면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또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추천주도 한번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볼 텐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저는 사실 이제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사회과 부도를 보면서 세계 지도를 보고 막 공부도 해보지만, 그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고, 대신에 이제 컴퓨터 게임으로 배울 수 있는 세계 지도가 있었죠. 바로 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을 통해가지고, 저는 이 세계 지도와 수도, 그리고 도시들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때, 대항해 시대 중요한 항구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베이루트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이 베이루트라는 항구가 바로 이 레바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지도는 오늘 BBC에서 나왔던 기사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이런 미사일에 대한 서로가 이제 요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스트라이크 적혀 있죠. 우리가 이제 헤즈볼라라는 것은 이제 신의 당이라는 이슬람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에게, 뭐라고 할까, 이제 신의 부름을 받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당이 있는 것처럼, 개혁신당, 뭐 그런 당이 있는 것처럼, 헤즈볼라도 하나의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당인데 조금 과격한 정당, 좀더 강성 정당,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레바논 안에는 이제 기독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니파, 그리고 이제 시아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는 지역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니파, 시아파 순인데, 시아파가 보면 요런데, 요런 국경지대 근처에 시아파들이 많이 살고, 이 헤즈볼라 나눔들이 또이 지역에 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헤즈볼라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는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2023년도 10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면서 오히려 이제 증시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고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헤즈볼라 수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복수하겠다, 그런 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헤즈볼라가 상당히 이제 강성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상당한 확전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장도 그에 따른 부분 자체를 일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좀더큰 지도로 보면, 사실 요 지역이거든요, 지금 보면. 그럼 밑에 보시면 이제 웨스트뱅크가 있고, 여기 가자지구가 있죠. 서안지구, 가자지구.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또 살던 지역인데,
요 지역에 있는 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순이파입니다. 순이파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과거에 이란이 이 순이파에 대한 지원은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란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아파, 그리고 이제 순이파는 이제 사우디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 우리는 항상 복수를 한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선민의식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또 이런 이스라엘 국민성이라고 얘기를 또 많이들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만으로 보면, 저도 뭐 중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100% 말씀 못 드리겠지만, 주식시장에 흐르는 돈의 흐름을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일부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사실 이제 순위파는 전 세계에서 약 90% 정도, 이슬람교 안에서도, 그런 나머지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시아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아파는 이제 혈연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이란이잖아요.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에서 보면 요쪽에 이제 떨어져 있는 여기 이제 레바논까지 거리가 꽤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즈볼라를 키웠던 것이 바로 이 이란의 무기 지원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은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대리전 양상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종파 간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더 전쟁이 확전될 수 있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진다고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런 홍해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 운임 지수가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유럽으로 가는 백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백기를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중해,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이제 미국 동부 쪽으로 가는 것도 요 지역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찍고 이제 돌아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사이 수에즈 운하 길로 그렇게 통하게 되는데, 실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를 많이들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하이 운임 지수를 보면, 과거 이제 2023년도 10월달 이 중동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이제 운임 지수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꾸준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이번에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조금 더 확전된다면 다시 한번 더 이런 상하이 운임 지수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더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운임지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국내에 있는 운임지수를 이제 8월 달까지를 보더라도, 일부 보면 이제 운임지수가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반영되고 있는 양상들이었어요. 저 때문에 조금 안 보실 건데, 저를 조금 지금 그림만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 동부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높게 형성되는 것이 바로 또 EU 가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국 서부 가격이 또 나오고 있죠. 보면 이제 국내 운임 지수를 보면 미국 서부, 미국 동부, EU 가격이 가장 높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즉슨 결국 지금 국내 해운 관련된 부분 자체에 해상 운임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는 일부 악재성 얘기, 그리고 이런 해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테마성 움직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들어갔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연관될 수 있는 지표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원유 가격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현재는 이제 시장의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양상들이지만, 이런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런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최근에 이제 원유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 이런 원유 가격이 하방 경직선을 보이고, 전 세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반등이 좀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 자료는 반드시 조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EU라든지 미국 동부 쪽으로 가는 운임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에는 일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현재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구간이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은 이제 점진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죠. 우리가 이제 11월과 12월 달에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이고, 올라가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된다. 그러면 이런 조정에 대한 빌미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스라엘과 이제 헤즈볼라 간의 이런 분쟁이 격화되는 양상들이 시장의 일부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호석유하고 먼저 흥구석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가 오늘 장 후반까지 강하게 이제 뻗쳐 올려오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전일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불확실성, 그러면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 흥구석유나 또는 한국석유 기업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야 다를까 하루 만에 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 버렸고, 지금 보면 어차피 지금 이런 분쟁에 대한 이슈가 주도 패턴 아니에요. 그죠? 하나의 단기 테마성 움직임을 본다면, 금호석유를 공략을 하시는 거나, 또는 이제 GS 같은 음료주를 공략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테마로 보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흥구석유나, 또는 이제 한국석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슈를 붙여서 빠르게, 단기 급등을 좀 붙일 수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2부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마지막까지 뻗쳐 올리는 힘이 조금 약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테마성 움직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운임비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운임비가 상승하면 우리가 이제 흥화해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을 좀 붙일 수 있어요. 지금 흥화이온에 대한 위치를 보더라도 240선과 480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480선 밑에 있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간의 평균 주가로 볼수 있는 240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 주가는 상당히 빠져있는 자리라는 거고, 우리가 HMM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보면 장기평에 대한 부분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붙여올리는 양상인데, 밑에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거기 외국인에 대한 보유 수량은 꾸준하게 늘어서 왔다.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매수가 조금만 유입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쉽게 뻗어올리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해운 관련주라든지 또는 원유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런 테마성으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는 정치는 오히려 우상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쟁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다음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조금 제한된 상황이었지만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대한 전쟁은 좀 더 확전될 양상이 분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중동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더 좀 체크해 보는 전략. 결국 이제 시장이 지금은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단기 성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10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발표되는 것이 10월 말은 돼야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단순 테마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종목군도 반드시 기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